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천이가 첫 단식 두 번 남아서 한 번씩 패하는 경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아니면 다른 쪽을 선택할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천이의 서브. 자, 역시 백핸드 포핸드. 야, 주천이 포핸드 탑스핀까지도 좋았는데 그 다음 주천이가 더 잘했습니다. 과감했던 박가현 벗어나. 박가현 득점. 뭐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아, 네, 이 서브를 바로 강한 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천이 선수도 지금 박자가 안 맞았죠. 네. 아, 주천이 강한 탑스핀으로 핸드로 정면 승부하다가 말려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서브 두 개. 자, 걸리고 마는 가까이. 나갔어요. 포인트 플릭 버스는 또다시 서브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대응을 할지요. 주천이 네트 맞고 나갑니다. 리를 하더라도요. 아, 이번엔 박가현 선수 지금 몸을 좀 꼬았습니다. 8대 6. 아, 강한 포핸드 탑스핀. 8대 7. 아, 이번에도요. 박가현 선수의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9. 자, 박가현 있습니다. 네. 와, 주천이 자, 그래도 포기하지 네. 푸드웍이 상당히 좋은 박가현 선수입니다. 아, 바나 플릭 읽혔어요. 자, 박가현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주천이가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 지금 본인이 하면 서브를 넣고부터 어디로 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왔습니다. 아, 박가현 선수의 긴 서브. 자, 주천이 조금 더 다양하게 예. 네, 전후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주천이가 자, 서브 실패가 한번 나왔고요. 다시 주천이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 그럼요. 네. 네. 네트 맞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책이 모든 거를 지금 네, 또 하고 있네요. 나 아, 박가현 당했습니다. 주천이 이번에도 걸렸죠? 네, 상대적으로 박가현 선수한테는 조금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더 박가현 입장에선 더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트 맞고 들어오는 행운까지 10대 2 개인 서브 득점.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